아, 물, 물 좀 드릴게요. 네. 네, 아. 아, 네. 바꿔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좋으신가요? 저도 좋아요. 너무 좋네요. 오늘 3일째 미니 콘서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일째 남자 아이돌이었고요. 2일째 남자 아이돌이었어요. 어우, 여자. 네,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진짜 나오세요. 예. 네. 오! 예. 네. 요거 엔시아가 직접, 예. 네. 여기서, 예. 네. 이거, 못 가겠구나. 저기 해서. 던질게요. 받으세요. 예. 네. 엔시아가 던지래요. 엔시아가 던지래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어우, 예.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아우, 너무 좋네요.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 우리 NC와 함께하고 있는 미니 콘서트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부르셨던 곡이 네. 예, 교생쌤. 맞아요. 데뷔곡. 네, 교생쌤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NC아님께서는 네. 교생, 생각나는 교생쌤이 계세요? 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 교생 선생님이 저희 반에 오셨었는데 그때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정말 한 1년 배우고 없어진 과목이었는데 컴퓨터 과목에 네.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저희 엄청 잘 챙겨주시고 막 편지도 써서 다 돌리시고 그래서 좀 아직도 좀 잊기 힘든 선생님인데 네. 지금 그 선생님이 또 제 나이 때 그 학생들이랑 같이 네. 있을 걸 또 생각하니까 좀 많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 여러모로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입니다. 그럼 저기 카메라 보시고요. 네. 그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엔시아가 이렇게 무럭무럭 커서 네. 가수가 됐답니다. 네, 제가 그때는 그냥 부반장이어도 부반장 몸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우연이라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아,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였고요. 이번 코너는 NC야 너를 알려줘 네. 네, 코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팬분들에게 NC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함에다가 다 모았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네. 교생 선생님이었는데 아~ 팬들은 과연 무엇을 궁금하고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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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서 뽑아볼 건데요. 네. 네. 한번 네. 어떤 질문이 담겨져 있는지 두구두구 뽑았어요.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아,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은?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예, 지금 가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다른 또 뭐 도전해보고 싶은 제가 사실 데뷔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걸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발라드도 해봤고 댄스곡도 해봤고 그리고 힙합도 해봤고 네. 좀 남들이 한 번에 하기 힘든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해본 것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힙합을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네, 뭔가 피처링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아, 아까 우리 NC아 씨 오기 전에 네. 그 왈왈이라고 힙합 부르고 왔었거든요. 네. 부르는 힙합 너무 잘하더라고요. 몇 번 되게 네. 네. 그러면 그 배운 적은 있으신 거죠? 배웠다기보다는 네.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네.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래퍼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네. 같이 그런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럼 그때 했던 거 잠깐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한번 네, 가사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옛날이라서 네. 가사가 잠시만요. 네, 가사 네. 너무 오래전이라서 너무 오래전 그럼 네, 다른 거라 그럼 제가 그때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뽑힐 때 불렀던 그 네. 타샤니 선배님들의 타샤니. 경고를 경고 짧게 너무 좋죠.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박수.
너와 나만의 baby boo 사랑은 for life 너는 막을 수 없어 우린 Bonnie and Clyde 넘버 원 투 쓰리 고 산의 끝까지 너의 단 한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그리 쉽게 네가 원한 것까지 여했더니 만나다 나 원래 빛나라 이제 내게 다가 오는 것만 love say goodbye to my baby will be pass you by 와 힙합 하셔도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다음 앨범 내시면은 네. 힙합 한 곡이라도 딱 꼭 한번 도전 넣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또 궁금한 거 이번에 네. 궁금한 건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아, 네. 네, 아니 제가 해볼게요. 네.